안녕하세요. 섭취빌런입니다. Q&A 답변 영상이에요. 질문 순서는 답변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약간 조정을 했고요. 답변별로 몇 초에 시작하는지 밑에 본문에 달아놓을게요. 자, 1번 질문. 여기서 파생되는 답변들이 조금 많아요. 영상 자막을 보다 보면 주변에 작은 낙서들이나 캐릭터 같은 것을 그려넣으실 때가 있는데 하시는 일도 이런 식으로 손재주를 요하는 일이거나 무튼 취미와 일이 통하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무직이고요. 전에 하던 일도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취미와 일은 1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느냐면 제가 24살 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대기업을 일단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뭐 제가 보고 들은 걸로 볼 때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고 느낌이 나 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초봉은 좀 센 편이라 근로소득을 미친 듯이 모아서 빠른 탈주를 하자는 변종 파이어 쪽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처음 1, 2년은 연봉의 거의 90%를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분의 연봉에 또 7, 80%를 막 저축을 미친 듯이 하면서 그리고 그 목돈 모인 것도 투자를 하긴 했는데 개못했으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한 자릿수 수익률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어보지 말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약 물고 모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장만하겠다 싶을 때 남편님과 협의를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꿈에도 그리던 주머니 두둑한 백수의 꿈을 드디어 이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발생해요. 욕구가 다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사막에서 내가 탈수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물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좋은 일 물 좀 주세요 이러지. 물 근데 5성급 최고급 리조트에서 거품 목욕 따뜻하게 하고 나온 다음에 마시는 차가운 병생수면은 정말 좋겠다 이러겠어요? 되게 극한 상황처럼 느낄 정도로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 어쩐지 건강검사 결과가 점점 비정상으로 되더라. 그 뭐 자율신경 활성도? 그 뭐 스트레스 수치라는데 그거 맨날 비정상으로 나오고 원래 약간 저혈압이었는데 이게 점점 정상혈압이 되더니 약간 고혈압에 가까워질 정도까지 갔었어요. 아 예쁜 옷도 필요 없고 좋은데 놀러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쉬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쉬고 싶다는 욕구에 다른 욕구가 다 삭제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백지 상태가 된 시점에서 좀 쉬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생겨난 욕구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뭐 어릴 때 막 그림 끼적거리고 막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크릴 물감이 남아있던 게 있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그리고 막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막 프리미어랑 포토샵으로 뽁짝뽁짝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예요. 자, 2번. 인생 게임 알려주세요. 하나만 고르면 정 없으니까 탑3로. 일단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네요. 제가 진짜 꼬마 때, 진짜 막 미치아 가동 이럴 때 슈퍼마리오 월드를 처음 접했거든요. 애들 하기 어려운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꼬마 녀석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깼다! 그랬대요. 꼬마 때부터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월드 해봤고 요시 아일랜드 2 해봤고 슈퍼마리오 위 했고 이거 이것도 했어요. 저희 모음병을 발병시킨 장본인이기도 해요. 뭐 숨겨진 빨간 동전 뭐 이런 거 다 먹으면은 시크릿 스테이지가 열려가지고 아 제가 그거 하려고 나이 먹고도 그 어릴 때 그 꼬마처럼 이약 물고 게임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스타듀 밸리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질 정도로 막 되게 힘들어하고 엄청 우울해했는데 그렇게 회사 다닐 때 엄청 활기를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스타듀 밸리 할 때 빨리 집에 가서 스타듀 밸리 해야지 하고
그때는 뭔가 기다려지고 내가 퇴근하고 스타듀밸리를 하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땐 되게 회사 생활에 활기가 돌았었어요. 한 두 달 정도?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 제 첫 스타듀밸리 남편이 엘리엇이었거든요. 남편님이 우리 엘서 막 며느리한테 잘해주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은 엔터 더 건전 뽑겠습니다. 스타듀밸리가 제 회사 생활 활기를 되찾아줬다면 엔터 더 건전은 관두고 나서 아무 욕구가 없는 마른 오징어 같은 상태에서 활기를 줬었던 그 정도로 좋아했던 게임이에요. 꽤 빡센 편인 로그라이크인데 근데 무기도 그렇고 막 적들도 그렇고 되게 귀엽고 뭔가 언랑 요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1위 인생을 관통한 슈퍼마리오 시리즈, 2위 스타듀밸리, 3위 엔터 더 건전 이렇게 됩니다. 3번 영상이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의 과정이 궁금해요. 요리 정하기부터 레시피 구상이라든가 영상 편집까지. 일단 남편 출근하는 거 구경하고 눈을 좀 더 붙이던지 집을 좀 정리를 해요. 제가 좀 정식 레시피가 없는 좀 특이한 요리를 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그렇게 창의력이 필요한 거는 막 계속 붙잡고 고민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냥 열심히 일상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얻은 일상인데요. 회장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닌 오로지 나 좋으라고 하는 일에 엄청 집중을 하면서 오전에 일단 보내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날 잡아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촬영하지 않는 날은 일단 영상 편집을 주로 하고 뭐 신작 게임 나온 거 없나 이제 풍월량 유튜브를 들어가 보고 그냥 구상이 잘 되기를 바라며 구글링을 많이 해요. 그냥 뭐 꼭 다른 사람들 레시피는 어떤가를 보는 것보다도 그냥 되게 뜬금없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토마토의 원산지는 어디지? 왜 나비는 영어로 버터플라이지? 그런 거 보다가 어? 하고 좋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서 혹은 연습해보고 싶어서 막 뭐 빵과자를 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개의 촬영을 하면서 좀 미리 편집도 해놓고 하다 보면은 항상 1주나 2주분을 미리 세이브를 해놓는데 생리 터질 때쯤 되면 이제 디버프가 걸리면서 이 세이브 해둔 거를 계속 까먹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많이 계시려나? 사바사긴 한데 여자애들 생리 터지면 디버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집중이 잘 될 확률이 확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낄 확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괜히 불안할 확률, 아주 사소한 일에 우울할 확률 확 올라가요. 그래서 생리하는 주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내내 엎어져가지고 그냥 우울해만 하면서 그냥 게임 방송 유튜브나 보면서 하루 이틀 정도를 쓰레기통에 그냥 쳐봤고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 버티다가 하여튼 그러다가 점점 괜찮아지면서 다시 원래 사이클로 돌아가고 뭐 그걸 반복해요. 4번 평소엔 어떤 종류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또 반대로 못 드시는 음식도 있으신가요? 저 솔직히 편의점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편의점 샌드위치도 되게 좋아하고 덴마크 드링킹 요거트 그거 되게 좋아하고 편의점 떡볶이, 꼬북칩, 트윅스 좋은 일 있을 때는 편의점 모찌롤 먹습니다. 또 고맙게도 남편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포상을 내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둘 다 같이 편의점에 가서 인당 만 원씩 이제 이만큼씩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최대한 거지 같은 복장으로 TV 앞에 앉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은 저 의외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못 먹어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 피부 트러블도 좀 되게 잘 나고 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눈화장을 했는데 평소에 좀 눈화장을 안 하고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눈화장하면 따끔따끔하고 다래끼 날 때가 많아가지고 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특히 여기 입 주변이 예민한 게 되게 심했어요. 그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입 주변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입이 전체적으로 다 허옇고 부르터가지고 사이사이에서 진물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이렇게 진물 떠야 되고 막 갈라져서 피도 엄청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으면 되게 아프고 따갑고 입술에 이렇게 틴트 한 통 쏟아부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한창 부어가지고 입술에서 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프니까 어릴 때부터 좀 안 먹어 버릇하기도 하고 그냥 공포의 음식처럼 돼가지고 김치찌개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그래도 좀 나이 들면서 약도 좋은 게 나오고 좀 각별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좋아졌는데 웃긴 게 그래서 나이 먹고 좋아하게 된 빨간 국물 음식 마라탕 이런 거는 또 되게 좋아하는데 여전히 김치찌개 이런 거는 꺼려요. 나도 김치찌개 맛있는 거 아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공포의 음식처럼 느끼나 봐요. 어릴 때 기억이 참 무서워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지 못하는 박복한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떡볶이는 쌀떡, 밀떡 중에 어느 파이신가요? 이거 말고도 각종 VS들 궁금해요. 떡볶이는 그냥 질리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건 쌀떡볶이긴 한데 쌀떡볶이로 궁극의 맛을 내는 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밀떡을 좀 많이 찾는 편이긴 해요. 탕수육은 찍먹이요. 주방장님께서 내가 바삭하게 먹길 바라며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먹이요. 짬뽕 짜장면 중엔 짜장면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짬뽕도 이제 어릴 때 빨간 국물 때문에 이제 엄청 아팠던 기억이 많은 음식이라서 짬뽕보다는 짜장면. 뭐 비슷한 맥락에서 국물라면보다는 좀 볶음면요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간짬뽕 뭐 이런 거. 물냉면, 비빔냉면. 그냥 단독으로 먹을 땐 비빔냉면. 숯불고기 같이 나오면 물냉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단팥 호빵, 야채 호빵 중에는 단팥이요. 추운 날 호빵에게 위로받을 때는 달달했으면 좋겠어요. 또 민트초코 좋아하고요. 곱창 좋아하고요. 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석화 진짜 신선한 거. 진짜 비린내 1도 없이 엄청 신선한 거 아니고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6번 질문. 유튜브 영상 만들기와 게임 외에 다른 취미로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춤춰요. 대학교 동아리 들어갔을 때부터 추기 시작했는데 스트리트 댄스 중에 왁킹이라고 하는 거 제일 많이 했고요. 뭐 왁킹, 뭐 걸즈힙합 이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뭐 대략 막 뭔가 이런 예쁜 뭐 그런 각을 많이 잡는 뭐 그런 춤이에요. 뭐 올해는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왁킹 기원이 게이들 춤이어가지고 이제 왁킹을 잘못 검색하셨다가 이제 뭐 저는 익숙한데 뭐 너무 섹시한 남자분들 등장에 좀 정신을 못 차리실 수 있어서 제가 본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왁킹 영상 링크해놓을게요. 아 솔직히 몸도 좀 힘들고 요즘은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도 놓치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욕망이 백지 상태가 된 그 시점에서 살아남은 게 요리 좋아하는 거랑 춤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딱 두 개 남았어요. 일곱 번째 질문. 종종 제과제빵도 곧잘 만드시길래 놀랐는데 언제부터 요리나 베이킹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언니의 최애 빵이나 즐겨 먹는 것도 하나 소개해주세요. 저 베이킹을 훨씬 오래 하긴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나 그래요. 아 진짜 한 15, 16년 됐네. 요리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결혼하고부터. 와 그것도 한 6년 됐네요. 좀 요즘 사람들 치곤 되게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해먹으려고 요리하면 잘 안 느는데 아, 남편님 잘 먹여야지 하면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뭐 점점 늘었어요. 홈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게 어느 날 뭐 케이크나 쿠키 재료 배합을 보고 너무 살찌겠더라고요. 버터랑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줄이면서 만들 순 없나 해가지고 뭐 나름 열심히 어떻게 하면 그나마 살이 들찌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여기도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콩이랑 팥 좀 내놔봐 하면은 안 돼요. 날로 먹지 말자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저의 최애 빵과 즐겨 먹는 즐겨 먹는 건 솔직히 편의점 모쥬롤인데 빵집 갔을 때 항상 집어오는 거 보면은 크림치즈 든 거, 페이스트리 이런 거 위주네요. 그 강력분으로 이렇게 막 패대기 쳐가면서 반죽하는 그거를 엄밀히는 빵이라고 하고 그 박력분으로 만드는 뭐 케이크나 뭐 머핀, 쿠키
이런 거는 뭐 엄밀히는 과자에 속해요. 그리고 막 파티쉐 이거는 엄밀히는 과자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빵 만드는 사람들을 막 블랑제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 등가교환의 법칙을 깨보자고 그 파티쉐 쪽에 속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봤을 거예요. 뭐 좀 생소한 것까지 뭐 까늘레, 다쿠아즈, 요즘은 흔하지만 마카롱.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도 그냥 결국 누구나 좋아하는 크림치즈빵과 페이스트리로 그냥 수렴을 하더라고요. 8번, 남은 요리는 혼자 다 해치우시는 건가요? 네, 뭐 남으면 남편님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 한 끼 조리해서 먹는다 생각하고 만들어요. 원원정식은 조금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예쁘게만 말고 맛있게 만들어서 제가 다 먹어 치웁니다. 음식 남기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소와 돼지와 닭이 목숨을 바쳤고 막 진딧물, 배추벌레, 막 기타 등등 해충들이 내가 먹은 풀떼기 때문에 굶어 죽었어요. 요리 더 잘하게 돼서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소와 닭과 돼지들과 기타 등등 해충들이 제가 해먹는 거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먹는 김에 알뜰하게 맛있게 먹어요. 9번 질문. 올리시는 게임들 보면 대부분 닌텐도나 스팀에서 판매하는 싱글 게임이 주인 것 같은데 MMORPG류의 게임들 뭐 와우나 리니지, 바람의 나라나 일렌시아 같은 것들은 플레이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생각해보니까 MMORPG는 별로 안 했네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문스케이프라고 뭐 자바 기반의 그 외국 MMORPG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릴 때 그 나이 먹고 룬스케이프라는 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뭐 예전에 제가 하던 시기의 모습은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뭐 같은 게임이 아니게 되었는데 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뭐 MMORPG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워크래프트3를 좀 재밌게 했었고 뭐 와우 스토리라인 정도는 뭐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와우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실바나스 아직도 잘 나가고 그런 거. 아 왜 블리자드는 조금만 반반하게 생기면 이렇게 타락하고 다 보냅니까? 그 아소스도 그렇고 켈타스도 그렇고 그 최근에는 안두인한테도 손이 댔대. 아니 그 하스스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뻤던 애를 그렇게 그 라면 먹고 잔 것처럼 애를 역변을 시키더니 그 타락까지 시켜. 왜 이렇게 인류를 싫어하지, 블리자드? 뭐 조금은 알죠? 10번 현재 몇 가지의 요리가 밀려있나요? 일단 돈스타브도 해야 되고 쿠키런도 해야 되고 한 번만 하긴 아쉬우니까 이제 놀러와 마이홈 시리즈도 또 한 번 해야 되고 심즈도 좀 아직 맛있는 게 많아 보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실험 요리도 몇 개 있고 그러네요. 11번 섭취빌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경위. 제가 시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먹잖아요. 저는 그 내가 먹는 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지는 순간부터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를 다 보고 싶어해요. 지금은 라섹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먹는데 예전에 눈 나쁠 때는 이렇게 먹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친구나 친구 언니네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투게더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있으면은 저는 막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아 나와 좀! 하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타인의 섭취에 방해가 될 만큼 먹는 거에 열정적이어서 섭취 빌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막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떠들다가 뭐 저 먹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 하도 놀리길래 내가 어떻게 먹는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들이 0.5초 단위로 뭐 돌진, 정복욕, 독점욕, 삐용삐용 다 비켜 쭉 거의 1분 동안 멈추지 않고 저의 섭취 행태를 묘사하는 말들을 막 쏟아냈던 기억이 있네요. 12번 섭빌님의 한식, 일식, 중식 중 취향은? 저는 다 좋아해요. 저도 다 좋아해요. 좀 속이 컨디션이 좋다 속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한식 중식 먹고요. 아 내가 좀 속이 편안한 걸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뭐 일식, 동남아식, 뭐 양식 이렇게 먹습니다.
아, 한식도 되게 속 편한 게 많은데 제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속을 배려놔요. 13번 마지막 질문.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리 탑3. 만든 것 중 가장 별로였던 요리.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일단 뚜벅초.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3번 관둘 뻔했어요. 그 뚜벅초 샐러드 영상 보시면 그 처음에 그 마요네즈를 좀 쫀쫀하게 만들려고 식초 젤리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너무 쫀쫀하게 돼가지고 안 섞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관둘까 생각을 하고 그 식초 젤리로 본격적으로 드레싱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역시나 이게 너무 막 끈적끈적해서 잘 안 섞이니까 역시 망했나? 관둘까? 일단 두 번째 관둘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 뚜벅초 뼈대에 바를 때 생크림으로 아이싱한 것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막 찐덕하고 막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그 비중이 높은 크림을 바르고 있으려니까 도저히 뚜벅초 각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세 번째로 관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해냈고 이것도 일단 시저 샐러드가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의 고비를 넘기고 성공시킨 요리라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대열에 드는 것 같고 또 그 스타듀밸리 똥카 수프요. 그 페니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 만들어보고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어가지고 진짜 남편님하고도 수없이 먹었어요. 이 똥카 수프도 레몬그라스 때문에 그 레드커리 페이스트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거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된장국처럼 그냥 그 페이스트 한 조각 넣고 채소 넣고 그냥 끓이면 끝나는 엄청 간단한 요리래가지고 뭐 하도 많이 먹어서 그 처음에 먹던 충격적으로 맛있던 그 감동은 솔직히 없어지고 없는데요. 뭐 아무튼 내가 이득을 얻어서라도 게임 요리를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뭐 그런 요리였어요. 또 하나는 제 결혼기념기에 특집으로 만든 레인보우 마카롱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창작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냥 뭐 제가 오롯이 창작해낸 것 중에 그냥 일단 객관적으로도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그렇고 마카롱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반대로 가장 별로였던 요리는 일단 과일 전골. 아니 그건 그렇게 막 상큼하고 예쁘고 맛있겠는 비주얼을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진짜 두 번이나 나에게 실패를 안겨줬어. 제가 그렇게 음식 남기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건 정말 남길 뻔한 그런 요리였어요. 또 젤다의 전설 야숨 치킨 필레프요. 볶음밥 진짜 맛있게 만들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집에 뭐 없으면은 막 뭐 집에 야채 아무거나 볶아가지고 막 만들어 먹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볶음밥은 좀 맛있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솔직히 간장을 약간 좀 쏟기도 했고 좀 더 이렇게 계란이 완벽하게 코팅된 진짜 맛있는 볶음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성에 차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또 그 스타듀밸리 이상한 빵. 그래요, 그건 솔직히 이상할 줄 알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정직하게 맛이 정말 이상했어서 그래도 그때 반죽이 되게 잘 됐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골뱅이 넣은 굴소스 빵이라니 이상할만 하죠. 이상할 줄 알고 만들었기에 3이 좋습니다. 와, 아무튼 이렇게 13개 질문에 모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던 거였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TMI를 많이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답변이 되셨기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